지는 좀 됐어요? 네. 이거 제가 별로 안 피곤해가지고 일어나서 좋습니다. 제2의 고향. 대만이 제2의 고향이에요? 아니 그냥 대만 오면 좋아가지고. 좋은 것 같아요. 난 원래 아침 공기 맞는 거 좋아하는데 자꾸 늦게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도 원래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. 핑계대지 마. 이렇게 깨워서 걷게 해주시니까 아침도 걷게 되고. 아, 원래 아침을 그래요? 잘 챙겨 먹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. 그건 맞아요. 아침을 잘 챙겨 먹게 되는 거예요. 훈련 나가기 전에 산책 끝나면 바로 밥 먹으러 가고. 네. 산책 끝나고 바로 밥 먹고 올라와서 이제 준비하고. 그렇구나. 어제 대선배님들이랑 같이 해서 좀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윤하 선수는요? 긴장 안 해가지고. 긴장했어요. 네. 긴장했구나. 다들 그래도 표정 밝아 보였는데. 어제 처음에 긴장해서 네.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다가 코치님이 너 원래 밝은 애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컨셉 잡지 말라고 웃으라고 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했습니다. 잘했어요. 근데 아침에 이 햇살을 받아야지 네. 좋대요. 정말. 몸이 깨어나죠. 네. 그리고 이 시간에 일어나야지 이제 또 밥도 먹고 아침에 시작이 좋은데 이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손 한 번만 내립시다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멋있습니다. 이제 돌아갑시다. 네. 미국이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이죠? 되게 예쁘네요. 그렇죠. 미국은 이제 높은 건물이 없는 산책을 했다면 여기는 볼 게 있는 멋진 가우슝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.